안녕하세요, 라일리입니다. 오늘은 제가 정말 정말 오랜만에 메이크업 팁을 가지고 왔는데요. 그 중에서도 제 영상 중에 가장 조회수가 높은 아이라인 팁을 가지고 와봤어요. 썸네일에서 먼저 보고 들어오셨겠지만 뭔가 내 아이라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 마음에 들지 않는 포인트가 뭔지 모르겠다.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본 영상인데요. 그 전에 제 아이라인 그리는 법 1탄, 2탄을 먼저 보고 오시면 정말 정말 유용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. 그럼 시작할까요? 첫 번째 케이스. 시작점과 끝점을 계획하지 않고 그렸을 때입니다. 어디로 갈지 몰라서 꼬리의 형태가 이상해지거나 덧칠하면서 수정하다가 점점 눈꼬리가 길어지고 두꺼워질 수 있어요. 두 번째 케이스. 눈매 라인 혹은 쌍꺼풀 라인에 맞지 않는 곡선으로 그렸을 때입니다.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내 눈은 일자에 가까운데 꼬리는 혼자 둥글게 그려졌을 때내 눈의 곡선과 아이라인 꼬리가 따로 놀아서 더 어색할 수 있어요. 세 번째 케이스. 눈을 감고 혹은 거울을 아래로 두고 본 상태에서만 그렸을 때입니다. 눈을 감고 라인을 일자로 그으면 간혹 눈꺼풀의 형태 때문에 자동으로 라인이 곡선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. 거기다 눈을 감고 라인을 곡선으로 그린다면 눈을 떴을 때그 곡선이 더더욱 부각되겠죠? 그 외에도 꼬리끝을 두껍게 그렸거나 뭉툭하게 끝냈을 때, 진하기가 똑같을 때, 이런 경우에도 눈꼬리가 어색해 보일 수 있답니다.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한 가지만 해당이 되어도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곤 하는데요.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에 대한 방법도 바로 알려드릴게요. 해결 방법은 간단해요. 첫 번째 단계, 거울을 내 눈높이와 맞추는 것입니다. 눈높이에 맞는 거울은 어떤 거울이든 상관없어요. 그리고 두 번째 단계, 가이드라인을 그려주는 건데요. 가이드라인은 말 그대로 내가 아이라인을 그리기 전에 예비선을 그려두는 거예요. 목적지를 정해두는 거죠. 섀도우로 연하게 먼저 그리고 그 위에 아이라이너를 덧칠하면 실패할 확률이 많이 줄어듭니다. 여기서 포인트는 눈을 뜬 채로 그린다는 거예요. 거울을 아래로 내려다보거나 눈을 감고 그리지 않고 눈을 뜬 채로 눈매 흐름에 맞게 꼬리의 형태를 잡아주세요. 이렇게 그려준 후 펜슬 라이너로 점막과 속눈썹 사이사이를 채워줍니다. 그리고 기호에 맞게 섀도우와 마스카라를 해주면 눈화장 끝! 문제점과 해결법까지 보여드렸는데 예전 눈썹 그리기 영상에서 설명보다는 원큐에 쭉 그리는 법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댓글에 의견이 많았어요. 그래서 이번엔 한 번에 쭉 그리는 것도 보여드릴게요. 네, 이렇게 아이라인 꿀팁을 보여드렸는데요. 실생활에 정말 도움될 만한 그런 포인트들을 항상 찾으려고 노력하는데, 이번 영상은 딱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가져와 본 영상인데, 그럼 오늘 영상도 유용하셨다면 좋아요랑 댓글, 구독 잊지 마세요. 그럼 여러분 모두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, 사랑합니다. 안녕!